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은근히 무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큰 강아지보다는 작은 강아지가 훨씬 더 많이 짖는다는 말처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되려 인간관계에 크게 일일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무섭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빠르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나와 잘 맞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줄 알고 혹 자신과 조금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거부감 없이 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둘째, 쉽게 분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조금씩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무언가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등 트러블이 난 경우인데요.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는 말이나 상황 속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던 상대방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이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 목매지 않는다. 이들은 직장 생활에서 흔히 하는 친목도모라던가 특정 모임에서의 자신의 입지 등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편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들도 인간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 선 넘는 행위를 하면 조용히 손절한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손절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본인 기준의 선을 넘는 행위나 말을 한 경우 바로 손절합니다. 아마도 이들도 처음부터 손절하는 행위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선 넘는 행위나 태도가 단순히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인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선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해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번 정리한 사람과 다시 친해진다고 한들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정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잘 되든 안 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은근히 무서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